멋졌어.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정말 바라봤던 순간 찰나의 전율 잊지 못해. 첼스메이트 영알람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오픈마인드. 여러분들 오픈마인드라는 말 한국어로도 많이 쓰잖아요. 자, 요 오픈마인드 약간 조금 콩글리시기가 있다는 영어 표현이었다는 거 아셨나요? 네, 우선 영상 시작과 함께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리고 김비서가 왜 그럴까? 요거 먼저 클립 보고 할게요. 자, 클립 주세요. 괜찮아, 그럼 내가 막 이렇게 나랑 한번 잘래? 이 나라! 자, 드라마 어떻게 보셨나요? 이렇게 다짜고짜 되게 저돌적이잖아요. 사실 이런 장면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적으로 개방되고 되게 저돌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대시를 하는 거잖아요. 이런 걸 오픈마인드라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 저는 이런 걸 영상에 담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horny, 이게 더 적합한 영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게 이제 뭐 성적으로 성욕이 왕성한 요 정도의 영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horny. 제가 또 생각나는 썰이 요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에 갔을 때 하루를 꽉 차게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밤늦게 자는 거 요거 진짜 좋아하는 편입니다. 그래가지고 진짜 첫 차를 타고 관광지로 갔었던 적이 있어요. 관광지를 이렇게 가잖아요. 지하철 이렇게 내려가지고 개찰구를 이렇게 나오잖아요. 개찰구 딱 나오면서 스페인의 뜨거운 아침 햇살을 딱 받았어요. 받고 아, 이것이 바로 유럽의 이 지중해 햇살이구나 하고 제가 갈 곳, 원래 이제 나와서 좌회전이었는데 이 좌회전을 하려고 딱 보는 순간 골목에서 이제 남성 두 분께서 정말 진하게 옷을 이제 반쯤 벗은 상태로 이렇게 키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네, 이렇게 되게 뜨거웠어요. 햇살도 뜨거웠지만 그분들도 많이 뜨거웠어요. 해가 두 개인 줄 알았어요, 저는.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오픈마인드라고 할 수는 있죠. 왜냐면 되게 이거는 개방적이고 서로 합의가 됐고 아 물론 이제 동시에 쓸 수도 있습니다. 이제 홀니한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선은 있으니까 왜 아무리 외국이라고 해도 막 공공장소에서 반쯤 벗고 키스하고 이러는 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.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막 그렇게 남들 눈치 안 보고 편견 없이 서로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썰을 하니까 오픈마인드 하니까 이 썰이 또 생각이 났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국에 나갔을 때 진짜 상상도 못할 오픈마인드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상식을 파괴하고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근데 또 여기서 스킨십 또 하니까 외국에 나갔을 때 인사, 외국 인사 여러분들 스킨십 아시잖아요. 이 볼키스 하는 거, 이렇게 하는 거,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, 와 저거 이제 약간 좀 사심 채우기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경험해봤습니다. 물론 해봤는데 요거는 조금 사심보다도 하는 당사자들이 더 잘 알아요. 그만큼 친숙하고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게 뭐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그런 정도의 딱 선을 여러분들 가서 해보시면 이래서 외국에 직접 나가서 한번 해보시고 써보시고 해야 돼요. 외국에 가보셔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 혹은 좀 금방 친해진 사람들과 볼키스를 하더라도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야릇한 사심 채우기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. 헤이 선! 아 알나마 너 또 다른 얘기하니? 아 원장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. 시간 조사할 거 하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진짜 영어만 딱 알려드릴게요. 다음에 해봐요. 바이바이. 본능적으로 느껴졌어.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정말 바라봤던 순간 찰나의 전율 잊지 못해.